미시카입니다. 미시카 채널의 미시카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영상을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켰냐면, 이제 저번에 소개해드린 창원 시내버스 중에 이제 제가 소개 못해드린 게 있어가지고 마저 소개해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켰어요. 이번 영상에 이제 버스 같은 경우 이제 지창원 시내버스하고요, 이제 진해에 있는 시내버스도 같이 소개해드릴 겸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네, 먼저 이제 220번이라는 이제 창원 시내에 있는 지선버스인데요. 이제 창원 중앙역을 왔다 갔다 하는 환승, 예, 네, 말 그대로 순환버스 같더라고요. 220번이라고 이제 창원에 이제 중앙역이 있는데, 그 창원 중앙역을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중에 하나예요. 아마 이제 저희 마산에 있는 이제 그, 마산역이 아니고요, 마산역 쪽을 해가지고 이제 순환하는 버스가 두 개가 있는데, 265번하고 266번 딱두 개가 있는데, 그게 순환버스예요, 저희 쪽에서는. 예, 네, 어쨌든 그 순환버스가 생기면서 일본 노선 자체가 이제 좀 바뀌고 폐선된 것도 많아졌다 보니까,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은 221번인데요. 이제 220번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창원 중앙역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지선버스라고 나와 있네요. 예, 네,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창원 중앙에 왔다 갔다 하는 아마 순환버스 아마 비슷한 거일 거예요. 순환버스는 대부분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순환버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순환버스들은 전부 다. 예, 네,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전 타본 적은 없지만. 그 다음 버스는 240번인데요. 예,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목적지가. 이제 중리 쪽에 이제 평성이라는 이제 막 호계 쪽인가요? 어쨌든 이제 그 평성 쪽에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수곡까지 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성을 출발해서 세턱까지 가는 것도 있네요. 이게 240번이 노선 자체가 번호는 두 개인데 같은, 그러니까 240번이 같은 번호가 두 개인데 노선이 일부가 다르네요, 조금. 하나는 수곡이고 하나는 세턱 라고 돼 있어요. 같은 데서 출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저도 뭐 240번에 대해서 제가 뭐 아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예, 거의 이제 제가 아는 정보는 거의 대부분 다 아는데, 좀잘 모르는 정보는 인터넷에서 거의 검색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버스인 301번 버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301번이죠. 이거는 이제 창원, 이제 창원가, 창원이 아니고요. 창원시 이제 진해. 예, 네, 창원시 진해 쪽에 있는 시내 버스고요. 이제 창원, 이제 진해 속천하고 진해 구청을 오가는 버스예요. 네, 원래는 이 번호가 101번이었을 거예요. 진해에서도 101번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진해에서도 101번을 본것 같은데, 이 아마 301번이 아마 예전에 번호가 101번이었을 거예요, 진해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알거든요. 예, 네, 그래서 조금 알아요. 제가 많이는 아닌데. 그 다음 버스는 302번이고요. 역시 속천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이제 얘는 진해 행암동이라고 돼 있어요. 진해 속천에서 출발해서 이제 행암동까지 가는 버스인가 봐요. 저도 정확하게 이 버스 제가 타본 적은 잘 모르겠어요. 타봤는지 저 정확히 모르겠네요. 제가 타본 게 있긴 있는데 305번하고요. 306번인가? 아, 6번이야. 305번하고 네, 315번은 제가 타본 것 같아요. 어쨌든 정확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아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302번-1번이 있거든요. 이제 302번-1번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 버스 같은 경우
이제 속천에서 출발해서 이제 수치라는, 그러니까 진해 속천동이겠죠. 진해 속천동에서 이제 진해 수치라는 곳까지 가는 버스 나와 있거든요. 저도 정확하게 뭐 타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진해 제가 가본 적은 있는데, 진해 시내버스 제가 많이 타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다음 버스는 302번-2번이 있는데, 이제 속천 어촌계라고 거기서 출발해서 학계마을이라고, 예, 학계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그걸 안 적었어요. 제가 미처 302번-2번 제가 미처 안 해놔가지고, 어쨌든 죄송해요. 어쨌든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그 있는지 몰라가지고, 어쨌든 이게 준비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 버스는 이제 303번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제 303번인데, 이것도 303번-1번과 2번이 있어요. 303번-2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303번 같은 경우 이제 속천에서 출발해서 속천 왔다 갔다 하는, 진해에서 속천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버스 역시 이제 303번-1번하고, 예, 303번-2번도 303번이랑 같은 곳에 출발해서 같이 왔다. 속천이네, 전부 다. 예, 속천에서 출발, 진해 속천에서 출발해서 진해 속천까지 왔다 갔다 하는 버스인가 봐요. 와, 같은 데가 이렇게 나올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저도 미처 예상을 못 해가지고. 네. 속천에, 제가 속천동에 가본 적은 없는데, 정확히. 예, 가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다음 버스는 305번인데요. 304번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305번인데요. 305번 같은 경우 속천에서 출발해서 이제 부영 4단지, 진해, 이제 진해 속천에서 출발해서 진해 이제 부영 4단지 아파트까지 가는 노선인가 봐요. 자체가 제가 이거 타본 적이 있는지 저도 기억이 하도 좀, 예, 좀 오늘 예전이다 보니까, 야, 이게 한 10년 넘었는데 저 정확히는 모르겠네. 어쨌든 오래됐죠. 저도 웬만해서는 아주 옛날에 가본 것 같아서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305번-1번 속천에서 속천을 왔다 갔다 하는, 예, 지선버스인가 봐요. 어쨌든 지선버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진해예요, 진해. 그리고 305번-2번은 305번이랑 같은 데서 출발해서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속천에서 부영 4단지 이렇게, 예, 되어 있어요. 예, 진해 속천에서 부영 4단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노선인가 봐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 제가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저도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다음 버스는 306번이고요. 306번과 306번-1번이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예, 두 개가 있는데, 302번 같은 경우는 속천에서 산포를 왔다 갔다 하는, 예, 진해 속천에서 진해 산포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중에 하나인가 봐요. 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거 저도 306번-1번은 속천에서 속천을 왔다 갔다 하는 시내 버스 중에 하나고요. 예, 다시 1번은 제가 본것 같긴 한데 타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네요. 제가 뭐 그걸 이제 아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거기까지는 정확히 몰라서. 그 다음에 버스는 307번이고요. 속천에서, 진해 속천에서 진해 구청까지 왔다 갔다 하는 버스예요. 아까 속천에서 진해 구청까지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제가 아까 앞에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몇 번이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어쨌든. 그 다음은 이제 309번이고요. 이제 진해도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진해도하고 진해도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중에 하나 봐요. 하나인가 봐요. 저도 이거는 309번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저 진해 가보긴 했는데요. 뭐, 이제
이런 데 가본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진해 군항제 할 때만 이제 갔다 오다 보니까 진해 경화시장이라든지 경화역이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진해 역 근처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외 지역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안 갔다 온데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뭐 전부 다 갔다 온 데도 아니고 어쨌든 그 다음 버스는 15번이고요. 315번 다시 1번도 있고요. 315번 다시 2번도 있네요. 저도 2번은 미처 준비를 못해서 죄송해요. 어쨌든 315번 같은 경우 속천에서 영원 예, 속천 진해 속천에서 진해 영원을 오가는 버스고요. 이제 315번 다시 1번은 속천에서 속천을 왔다 갔다 하는 예, 시내 버스인가 봐요. 아까 전에도 있었는데 그게 또 예, 좀 그러네요. 315번 다시 2번은 이제 속천에서 영원 왔다 갔다 하는 버스인데 315번이랑 거의 같네요. 315번 다시 2번은 315번이랑 같은 노선 인가 봐요. 자체가 조금 예, 살짝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다음 거는 317번이고요. 이제 진해 속천에서 진해 잔청동을 왔다 갔다 하는 예, 진해 속천에서 진해 장천동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시외버스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거 타고 예전에 진해 롯데마트에 가본 적 있어서 알긴 알아요. 뭐 어느 정도인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그 다음 버스는 330번이고요. 이제 고등학교 왔다 갔다 하는 진해 이제 예, 순환버스인가 봐. 이것도 예, 좀 뭐랄까 여러 방향으로 이제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진해도 제가 뭐 전부 다 둘러본 게 아니다 보니까. 예, 좀 다를 수도 있나 봐요. 이거는 이제 잠시만요. 이번 버스는 350번인데요. 진해 수도 마을 과 삼포를 오가는 버스라고 나와 있어요. 저도 이제 여기는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제가 뭐 아는 바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정확히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워낙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그만큼 그 다음 버스는 351번과 351번 다시 1번이고요. 총두 개의 버스가 있어요. 노선은 이제 같아요. 진해 이제 대장동에서 이제 대장동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버스 나와 있어요. 두개 다. 여기에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진해 전부 다 가본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거의 일부분이 좀 빠진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버스는 352번이고요. 진해 부암마을과 주포종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버스라고 나와 있네요. 진해 이제 영원 쪽인가요? 네, 부산 신항? 와, 생각보다 근처가 있네요. 어쨌든 진해에서 어쨌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버스다 보니까 얘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는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 다음 버스는 353 마지막인데요. 진해 웅동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이제 포스텍 GLC라는 곳에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중에 하나네요. 여기도 아무래도 진해다 보니까 제가 진해 여러 군데 제가 다니긴 했는데 전체 가본 게 아니라서 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진해 해양공원이 있는 거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진해 해양공원이 있거든요. 그
솔라타운가요? 뭐 어쨌든 그 타워 있는데. 예, 거기는 이제 가려면요. 제가 알기로는 300몇 번이 가더라.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 303번이 가네요. 303번, 303번 다시 1번, 303번 다시 2번, 350번. 그러니까요, 303번 때가 가는 것 같아요. 예, 네, 303번 때가 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헷갈려가지고, 내 버스가 완전 섞여 있어요. 303번하고, 303번 다시 1번과, 근데 303번 다시 2번, 350번이 이렇게 가는 걸로 나와 있네요. 와우. 저 거기 가본 적이 없어서 저 정확히는 몰라요.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네, 나중에 한번, 네, 시간 되면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정말로.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마저 이제 그 500번대 하고 그 73번 다시 1번과 72번 다시 1번, 74번 다시 1번, 77번 다시 1번, 75번 다시 1번 뭐 이렇게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 남은 것도. 공단 버스하고 인원 버스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 영상 보시고 이제 뭐 이제 그 뭐죠? 궁금하신 점 있거나 예, 약간 좀뭐 모르시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전부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혹시 이제 좀 정보가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봬요. 빠이.